맛 없는 거는 아무리 광고로밖에 협찬을 받아도 이 고구마인데 이거는 제 입맛에는 조금 너무 솔직하다고? 아 미안.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전국 실제 맛집 상품을 편하게 집에서 택배로 받아서 즐길 수 있는 맛집 배송 서비스 인생식탁에서 문화마당의 충무김밥과 통영 꿀빵이에요. 공장 제품이 아닌 실제 통영 현재 맛집에서 주문 즉시 제조하고 제주도산 월동무 숙성 석박지를 사용했습니다. 동해안 오징어와 비법 양념장으로 만든 오징어 무침이고요. 통영 현지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특제 꿀빵입니다. 네, 품평의 1위에 빛나는 명품 꿀빵으로서 통팥과 조청을 사용하여 만드는 수제 꿀빵이고, 모든 과정을 100% 수제로 만들어서 20년 제빵 경력으로 정성껏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지 않아요? 촉촉하고 쫀득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 사발면은 그냥 제가 준비했어요. 직원을 두니까 여러분은 뭔가 그렇지 않아요? 직원을 두니까 뭔가 달라졌지 않아요? 세팅부터 지금이야. 직원 남자인가요? 여자예요. 꿀빵도 인생식탁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김밥을. 와. 와, 헛박지. 김치 사베마. 와, 짱 맛있다. 이렇게 원래 싸서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래 저는 원래 이렇게 먹는데. 한입 먹까? 한입 먹고? 와, 김밥이 사발면 최고다. 이게 오징어하고 어묵이에요. 이 양념이 보이시나요? 뭔가 목이 막힐 때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다. 오징어 진짜 커. 밥 먹고 이렇게 빵 먹는 거는 이 메뉴 고르기 잘했어. 뭔가 절대 배달의 어플을 통해서 먹을 맛이 아니야. 진짜 와 어머 치갑. 와 이거 오징어 큰 거 봐. 와 저 오징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쫄깃쫄깃. 와 충무지가 진짜 좋아하는데 역시 근데 그 현지 맛집에서 배송받는 맛이라서 너무 맛있어. 오징어가 와, 꿀빵이에요. 방금 받은 건 맛없어서 맛있다고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솔직한 편이에요? 저는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 알아요. 맛 없는 거는 아무리 광고로 밖에 협찬을 받아도 그냥 반응이 약간 뜨끔이지. 괜찮은데요? 막 이렇게 약간 뭔가 넘어가는. 알죠?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왠지 알아요? 광고는 맞지만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맛집을 배송을 해주는 배송 직서비스예요 여러분. 여기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가 줄 서서 먹는 맛집을 그냥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오징어고 저건 석박지. 와 오징어 이거 봐. 이거 오징어 뭐지? 내장인가? 와 너무 맛있는데? 가격정보랑 전부 다 네이버 인생식당 들어가면 있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빵을 잘 안 먹거든요. 밥을 먹고 빵을 먹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인생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많아요. 다음번에 메뉴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2인분 좀 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통영 시켜 드세요? 아 꿀빵도 먹어보고 싶다. 한번 먹어볼까? 엄청 단데? 엄청 단데? 엄청 단데? 팥이 아니고 이게 뭐지? 이게 팥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 뭔지 알다. 고구마다. 여러분 제 미각이 또 뛰어나잖아요.
고구마 앙금이에요. 너무 달아. 단 거 좋아하는데 너무 달아요. 내가 밥을 먹고 먹어서 그럴까?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취향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오! 오! 와! 와! 너무 솔직하다고? 아, 미안. 와! 팥이 틀려! 여러분! 와! 이 팥은 여러분 그냥 막 그런 팥이 아니야. 어? 앙금이 진짜 살아있어. 저는 정말 팥빵을 좋아하거든요. 와, 통유 꿀빵 품평의 1위에 이거네. 명품 꿀빵 이거네 여러분. 이거네. 이 고구마인데 이거는 제 입맛에는 조금 달지 않나. 팥 좋아하시는 분 이거 드시면 팥 맛이 틀리다는 말 거야. 팥 맛이 틀려.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저는 이거 고구마 들어가는 거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팥 들어가는 건 진짜 제 취향인데 아무리 광고지만 개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꿀빵 반쯤 넘고 꼭 눌러서 팥을 보게. 이렇게요. 진짜 많죠, 팥. 진짜 꽉 찼어. 택배 오면 능숙하지 않을까요? 택배 오면 여러분 김밥이랑 오징어 무침 이거 있잖아요. 바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왔거든요. 오늘 먹으니까 안 눅눅해요. 진짜 제가 직접 가서 못 먹어봤지만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국내산 통밥과 조청을 사용하고 만드는 수제 꿀빵이 되는데 국내산의 수입산이야. 배 앞에서 사용한대요 여러분. 진짜 단 거 좋아하면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고구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인생식탁에서 오늘 당일 택배 받았거든요. 오늘 택배 받은 거 바로 먹어보았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 다음에 또 인생식탁에서 먹을 메뉴를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